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자그마한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식물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나무를 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덩굴로 돼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자, 나무에 이제 이렇게 하늘색과 어울려서 아주 멋지게 돼 있는데. 자, 이 식물 이름은 사위질빵이라고 하네요. 사위질빵.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사위한테 좀 일을 덜 시키기 위해서 장모가 이 나무 덩굴로다, 이 식물 덩굴로다 지게 끈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지면 금방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지질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위를 이제 장모께서 사랑해서 이 식물 덩굴이 이제 자, 사위질빵인 거죠. 참 재밌죠. 자, 사위질빵. 저왜 아주 이쁜데 되게 햇빛 때문에 어떻게 촬영하기가 좀 그러네. 자, 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피고 향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환삼 덩굴하고 이제 엉겨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환삼 덩굴이니까 이제 얘 말고 이제 환삼 덩굴 말고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잘 보이나요? 이제 뭐 이렇게 꽃 보면 되겠고 좀 쉽게 보이진 않네. 자, 저기 이제 덩굴이 져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 사위질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꽃의 꽃말은 이제 비웃음이래요. 비웃음. 그렇죠. 사람들이 비웃겠죠. 이제 그렇게 자기 사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위짐을 조금 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는 끈으로다가 지게를 만들어줬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스토리 보면서, 자, 이게 잘 비춰지면 이쁠 수 있는데, 햇빛 때문에, 자, 이렇게 고목하고, 사이질빵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뭐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이제 꽃 보고, 또, 산 기슭에 와서, 이렇게 덩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환삼 덩굴하고 어울려 있어가지고, 자, 환삼 덩굴이 많이 보이는데, 자, 환삼 덩굴 말고, 자, 사위질빵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어디, 뭐, 여기 벌들도 많이 오는 거 보니까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예쁘게 찍는 게 좀, 자, 이렇게 보면 좀 환해질려나? 자, 옆에 보면 이렇고, 자, 요렇게 한번더 보면서, 자,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네, 아주 작은 꽃이지만 보이나요? 자, 이 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며느리 미식개죠. 자,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렇게 가시가 있는 풀로 며느리 밑을 닦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며느리 미식개라고 하죠. 자, 이렇게 꽃이 조그맣게 폈길래 제가 담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꽃을 중심으로 담다 보니까 잘 보이나요? 아주 작아요. 별 모양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 이파리로 줄기가 쑥 들어가는 건 며느리 배꼽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며느리 미식개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꽃이 있네요. 몇 개만 볼까요? 자, 여기도 보이나요? 자, 며느리 미식개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발견하네요.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봄부터 이제 이렇게 며느리 미식개는 몇번 봤는데, 제가 이제 꽃을 담으려고 이제 여태껏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자, 아주 꽃이 작은 별 모양이 흰색하고, 약간 붉은색, 뭐, 분홍색 이런 기가 있네요. 자, 며느리 미식개 꽃 보았습니다.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저 이렇게 꽃 피려고 올라오는 저기도 무슨 뭐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저게 꽃이 피나 보네요. 자, 이렇게 봅니다.